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만. 와, 이게 치료 중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정부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센터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음압 격리 시설과 장비를 갖춘 감염병 대응과 치료를 위한 선제적인 감염 독립 건물입니다.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을 함께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감염병 안전시설로 내년 2월 초에 오픈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7,000명대까지 이르고 그 여파로 인해서 유중증 환자도 1,000명대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지금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거리두기 강화로 해서 확진자 수는 좀 감소하고 있지만 유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계속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상업종합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89년 개원 이래로 수준 높은 의료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구현하는 그런 나눔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은 또 중증병상 49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 거점 전담병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의 중증병상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 12월 둘째 주에는 주말에 비상 근무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틀간 발생한 특히 주말에는 이제 환자 치료가 어려운데 응급 유중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차질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병원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코로나 치료 병상 중에서 무엇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건 최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그게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상업종합병원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병상 회전이 효율화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내병상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1,000명대의 유중증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부득이 그간에 여러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실행을 옮기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환자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이제 격리 해제를 하고 일반 환자로 전원을 하는 그런 명령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일부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 제도가 코로나19가 치료가 됐으면 당연히 이제 일반 환자로서 치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 회복 단계에서의 의료계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치료 중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치료 환자 일반 환자로 전환해서 치료한다는 그런 것들을 정부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이 해 주셨듯이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또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노력에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는 중증 병상 또 중등증 병상을 부득이 저희들의 행정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좀 이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고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땡길 수 있어요.